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토지 거래가 다 끝내지 못해서 선매부터 봐야 되는데요. 선매 387페이지 보시면 되겠네요. 387페이지. 387페이지 선매. 이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들어가고요. 그죠? 그러면 셋중한 가지 해주는 거죠. 허가 아니면 불허가 아니면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거. 매수인보다 먼저 산다 그거죠. 국가 등이 협의해서 그 사실을 통지해 주는 건데 셋중한 가지 처리 기간 내 그랬어요. 처리 기간 내. 처리 기간 15일 이내. 같은 말이요. 뭐라고 나오든지 다 같은 말이다. 맞는 거다. 그렇게. 처리 기간 내셋중한 가지 해라. 15일 내내 셋중한 가지 해라. 다 맞는 말. 그래서 지금 인지할 거는 선매죠, 선매. 예. 허가 신청 들어오면 그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였다. 그러면 국가 등이 먼저 협의해서 먼저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선매. 그래서 거기 박스 2번 선매 조건에서 양가로 1번 선매 대상과 사유되어 있는데 거기 또 박스에서 검은색 박스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그리고 허가받고선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주로 1번이죠. 1번 공익사업용 토지다. 요거를 이제 국가 등이 먼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 선매 절차인데 다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다고.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그리고 제가 바뀐 건 알려드렸죠. 동그라미 2번에서 세 번째 줄에 30일이 아니라 1개월 이내. 이것도 1개월. 그래서 날짜로 되어 있는 게 더 길다 그랬어요. 30일과 1개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30일을 또 1개월로 바꿔주시고 다 1개월 1개월 1개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웬만하면 다 그냥 1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이 아닌 것들을 찾아내는 게 더 쉽죠. 그거를.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 됐죠? 15일.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예요. 완료는 1개월 이내 완료하는데 개시하는 건 시작하는 건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건 15일 이내 해라. 15일. 뭐 다른 건 다 1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388페이지에서 양가로 3번에 선매 가격은 설명드렸나요? 선매 가격? 안 드렸죠? 선매 가격. 이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근데 만약에 신청서에 더 낮은 금액이 적혀 있대요. 지들끼리는 더 낮은 금액이 있대.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죠. 국가 등이 더 비싸게는 안 산다고요. 그래서 감정 가격이고 얘가 뭐랑 헷갈리냐면 우리 매수 청구랑 헷갈리게 되죠. 매수 청구랑. 그래서 거기 매수 청구를 보시면 앞으로 가야겠죠? 매수 청구는 뒤에 있네요. 뒤에 300 여기 391페이지에서 391페이지에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 보호에서 양가로 2번에 이제 불허가 처분 나면 야 네가 불허가 줬으니까 네가 사 하는 게 매수 청구잖아요. 매수 청구일 때 또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391페이지 참 애매하게 돼 있네. 391페이지 맨 밑에예요. 맨 밑에 예산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대. 공시지가. 이게 되죠. 공시지가. 공시지가예요. 매수 청구일 때 가격은 공시지가다. 다만 또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등이 더 비싸게는 안 산다고요. 신청서에 낮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선매일 때는 아까 감정 가격이고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고 바꿔서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급조해서 만들어봤는데 선매가 뭐다? 선매가 감정가격이에요. 그리고 매수청구가 뭐다? 공시지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감 매공시 영감 왜 불러 거기서 제가 한번 따와서 감이 들어가갖고 비슷하지 않나요? 성감 성감 매공시 영감 왜 불러 비슷하잖아 어감이 그죠? 저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거 만들고선 어유 감이 들어갔어. 감이 그게 좀 어감이 비슷해서
별거 다 하고 있어.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 여기다 이거 넣는 사람을 찾아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멀쩡히 공법에 잘했던 걸 왜 이리 옮겨놔갖고. 이거 옮겨놓은 사람 정말 찾아서 용서가 안 돼 지금. 성감 매공시 안 되죠. 선배가 선배가 감정 가격, 매수 청구가 공시 직하니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자. 자, 그거 성감 매공시 몇 번 하면 입에 붙어요. 저도 금방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금방 외울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되고 됐고. 그래서 그것만 선매의 개념은 그런 거고, 어쨌든 다 1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387페이지 돌아와서 15일이라고 돼 있는 건 15일 이내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예요. 요거 이따가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1개월 이내 안 돼 있는 게 30일짜리가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것도 미리 체크해 보면 어디냐면 이행강제금에서 나와요. 이행강제금에서 390페이지 이행강제금 있죠? 이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용 의무를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한다고요. 이행명령을 또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매년 한 번씩은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게 이행강제금인데, 거기서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이의제기 기간이 나와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 그러면 시장구수 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받은 자가 이의제기하는 경우에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돼 있죠. 이거는 그냥 30일, 1개월로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는 30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냥 1개월 이내인데 아까 15일짜리 있었고 요거 30일 이의제기 30일 이의제기 이행강제금에서 이의제기할 때는 30일이다. 요것도 체크를 해야겠죠. 1개월이 아니니까. 우리 1개월이 아닌 거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선매 협의를 개시하는 거 15일 이내, 그리고 30일인 거 이의제기. 옛날에 공인중개사법에 이의제기가 있었어요. 십몇 년 전에 그때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때 그때도 30일이었거든요. 이의제기 30일. 요것도 이의제기는 30일. 그렇게 하고 일단 기억을 해야 되는데, 또 암기하기는 쉽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동그라미 1번 부가권자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이행명령은 3월, 3개월 같은 말이에요. 3개월 이내 기간 정해서 문서해라.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니까 30일이다. 여기는 그나마 좀 쉽게 돼 있다고요. 3개월 이내니까 30일. 3개월 이내인데 1개월 좀 이상하잖아. 3개월 이내니까 30일. 3개월 이내니까 30일.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또 이의제기도 30일. 이렇게 그런 거고. 그냥 한번 그냥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제가 지난주에 현역 갔다 온 건 얘기 드렸죠. 저 방이 아니라고. 저 현역 갔다 왔다고요. M60 들고 다닌 거. M60 얼마? 300만원. M60 람보가 들고 다니는 거. 람보 외국인이니까. 람보 외국인일 때는 60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M60 300만원 그거. 자, 이제 제가 제대했더니 집이 이사 갔어요. 집이 원래 서울에서 중곡동에 살다가 의정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어머니는 의정부에 사시고 계신데 그때 이사 가서 옛날이니까 학교를 다니기 힘들어요. 학교 지금은 전철이 잘 뚫려서 이제 괜찮지만 힘들다고요. 제가 여기 아람동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거든요. 경영학과 여기 있어요. 여기 법대가 이렇게 있고.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자취하려 나왔어요. 제대하고선 겸사겸사 집에 있기도 싫고 하니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법대나 경영학과 다니면 여기 뒤에 살아요. 여기는 종암동이에요. 성북구. 그냥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성북구 학교를 딱 벗어나면 종암동이에요. 뒤로 가면. 그래서 법대나 경영학과 다니는 애들은 이 종암동에 살아요. 여기서 가면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여기서 멀거든요. 다른 데서는 종암동. 학교만 벗어나면 그래요. 종암동. 학교 안은 아람동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가 삼거리가 있거든요.
여기는 길을 딱 건너면 제기동이 동대문구 제기동 이렇게 불러. 여기 경동시장 있고 한데 이쪽 쭉 내려가면 동대문구 제기동이 있고 저 여기 살았거든요. 여기 이제 여기 문이 있어갖고 후문이 있어갖고 여기로 싹 들어가면 5분 내에 갈 수 있으니까 학교를. 물론 그렇다고 잘 간 건 아니지만 원래 지금 뭔 애들이 더 잘 오지 가까우면 안 가 잘 학교를. 그래. 학원도 마찬가지 좀 멀리서 다니면 잘 오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여기 살았는데 여기는 그냥 학생들 사는 자취방만 있어요. 편의시설, 은행 같은 건 다 일로 길을 건너가서 제기동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자취방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은행 가려도 여기 길 건너서 가야 되고 여기가 왕복 8차선이라서 굉장히 넓은 도로예요. 큰 도로 있고. 네, 집에서 딱 나오면요. 이제 건너서 이쪽으로 뭐 식당 같은 것도 여기 다 있고 은행도 다 있으니까 건너서 일로 가요. 딱 나가면 여기 푯말이 보여. 푯말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 제기동. 화살표가 여기 있고 30m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너면 바로 제기동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저희 집에서 딱 나와서 딱 보면 푯말이 보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다고요? 제기동 30m라고 돼 있다고. 아 제기동은 30m였구나. 응? 제기 30m. 제기동은 30m였다고. 저는 금방 외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서 옛날에 나오면 제가 살던 집에서 나오면 바로 푯말이 보였거든요. 제기동은 30m다. 제기동 30m. 그냥 뭐 그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옛날에 제가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공인중개수법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도 제가 여기 살았었어. 그래서 추억 속에 제기동 30m네. 제기동. 그냥 3개월 이내니까 30 해도 되고 얘기 한번 들어보는 거고. 아까 선매협의 개시는 15일이었네요. 선매협의 개시 15일. 선매 협의를 개시해라. 개시하는 거. 지정일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거. 저도 이건 금방 외웠어요. 저도 사실 이거 다시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라 오히려 제가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숫자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금방 외웠다고. 여러분도 금방 외울 수 있어. 저는 어떻게 금방 외웠냐면요. 15일. 저희 어머니 생일이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이야. 금방 외울 수 있죠. 아 15일이구나. 저희 어머니. 그래서 양력으로 쓰세요. 8월 15일. 좋은 날이니까 굳이 음력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양력. 8월 15일. 저희 장모님 생일은 12월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그것도 양력으로 해. 그래서. 그 특이한 날들은 굳이 음력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인데도. 다 보통 다 음력으로 하잖아요. 양력으로 해.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가 46년생이세요. 광복 다음에 태어나셨네요. 46년 8월 15일. 이렇게. 무슨 띠일까요? 개띠세요. 왜? 58년이 개띠거든요. 거기서 12를 이렇게 더해보시면 돼요. 58년 개띠인 거는 웬만하면 다 아세요. 영화에도 나와. 아저씨에도. 전화로 58년 개띠 하면서 막 욕. 그래서 58년이 개띠. 그럼 12살도 많으시니까 46년생 개띠. 그래서 8월 15일이고 개띠니까 개시하는 거 아니야. 개시하는 거. 개시하는 건 15일이지. 그래서 금방 외울 수 있다. 혹시 제 생일 알려드렸나요 제가? 언제인지? 4월 6일 제 생일. 한번 칠판에 썼었어 제가. 제 생일은 4월 6일. 여러분이 개무시했지만 제 생일은 4월 6일인데 제 생일은 모르셔도 돼. 저희 어머니 생일은 알고 계셔야 돼요. 8월 15일. 8월 15일이고 개띠구나. 46년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외워. 저도 이러고 싶지 않다고요. 이거 옮겨놓은 사람 찾아서 정말 죽이고 싶어. 멀쩡히 잘 있던 거를 왜 여기 옮겨놔갖고.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최대 피해자는 저다. 다시. 그래서 거기 387페이지 돌아와서 선매자로 지정된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부터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거예요. 15일 이내 선매협의를 개시하는 건 15일이다. 8월 15일 개띠 46년생 저희 됐고. 그리고 388페이지에 양가로 3번 선매가격에 대한 아까 성감, 매공시 정원 오면 되고 선매가 감정가격, 매수청구가 공시지가. 그리고 3번 제재에서 양가로 1번 허가 안 받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허가 받으면 2년
30%죠. 이거 옛날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2년 이상. 그런 게 어딨어. 2년 이상이면 뭐 무기징역도 가능한 거예요? 허가 안 받았다고? 말이 안 되잖아. 2년 이하. 2년 이하. 별짓 다 해. 그러니까 공법도 어떻게 보면 치사했던 거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치사해요. 치사해. 2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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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30%고 30% 밑에다가 2천만 원 X라고 해야죠. 2천만 원 어디서 나왔을까요? 2학년 2반은 외국인 특례. 외국인 특례에서 나왔었죠. 이건 토지거래 허가예요. 30%. 그리고 있고. 자, 동그라미 2번. 허가받은 후에 행위 위반해서 이제 토지 이용 의무가 있는데 이용하지 않으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거. 거기 A 보시면 토지 이용 의무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쭉 정해져 있는데 밑에 박스를 보세요. 웬만하면 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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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되어 있어요. 외우기 참 쉬워. 이용 의무 기간이잖아요. 이용 의무 기간이니까 2년 되어 있을 거 아니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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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그래서 2년짜리가 아닌 것만 파악하면 되겠네요. 어디 있냐면 5번. 사업이니까 4년이에요. 얘는 또. 사업. 사업이잖아. 사업. 사업. 4년. 그죠?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줄에 사업을 시행하는 자. 사업. 그 사업에. 사업자 보이면 4년. 원칙 2년. 다. 이용 의무 기간 2년. 사업은 4년. 그리고 5년짜리가 있어요. 5년짜리. 어디 있냐면 7번. 물론 8번도 기타 나머지 5년이지만 7번 현상 보존이 5년이에요. 7번. 현상 보존 5년. 현상 보존. 현상 보존도 5년. 이렇게 하면 되죠. 현상 보존. 보존. 현상 보존. 여기 5자 보이잖아. 현상 보존. 여기 보존. 여기 5자 보이네. 오, 오. 현상 보존. 여기 5자 보이잖아. 이렇게. 오, 오, 오. 보존. 현상 보존 5년. 너무 글씨를 잘 쓰면 안 돼요. 현상 보존. 여기 5자 보이잖아. 이렇게. 오. 그죠? 오, 오. 오. 현상 보존. 더 써야 돼? 오. 보존. 오. 현상 보존. 현상 보존 5년. 2년. 4년짜리는 사업은 4년. 현상 보존. 보존. 오자가 자세히 보면 보인다고. 글씨를 대충 쓰면. 현상 보존 5년.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다. 이게 중요해. 자,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 있는데 이용을 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그러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옆에 있는 이용 의무 대상 제외 사유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제끼고. 이용 의무 기간만 2년이고 사업은 4년이고 현상 보존. 현상 보존 5년이다. 넘기시면 390페이지에서 이행강제금 아까 이행명령, 이행명령 3개월 이내 그러니까 30일 제기동 30m 그 30일 2제기 30일 1개월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부과 범위는 10% 이내죠. 그래서 이행강제금도 다 외우셔야 되죠. 이거 어우 그러니까 숫자가 정말 박스 보시면 1번은 방치한 거죠. 제일 안 좋아 10%예요. 방치. 1번이 방치다. 10% 방치. 예, 10% 방치. 그 다음 또 2번 뭐죠? 임대한 거네. 자기가 직접 이용해야지. 임대. 임대 7%. 임대 7%. 그 다음 3번은 승인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이용했대요. 변경할 때도 승인받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멋대로 막 변경해서 막 이용하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용 자체를 이용하고 있는데 승인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막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오용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용. 5%. 오용 5%. 이거 승인받지 않고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해서 자기 멋대로 막 바꿔서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다. 오용. 그리고 4번은 기타죠. 기타 나머지들 기타 몇 프로? 7% 그렇게 외우기는 쉽다. 방치 몇 프로? 방치 10% 10% 방치 10% 10 10 반대로 되지. 10 10 방치 10% 방치 몇 프로? 10% 이렇게 해도 돼. 방치 10% 방치 10% 방치 임대 몇 프로? 7% 여기 7% 임대 여기 7% 7 7 7 기타도 7%잖아 여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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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오용 5%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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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상 보존 아까 5년이었고 이거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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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외우기 쉽다. 저도 금방 외웠다고요. 여러분도 외울 수 있지. 방치 몇 프로? 10%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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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임대 임대 7%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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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7% 외우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 저도 이러고 싶지는 않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박스 밑에 3번 부과 횟수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 그게 이행강제금이죠. 과태료가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다른 거예요.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고 1년에 한 번씩. 4번 부과정지는 이용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용의무기간까지만 부과하는 거라서 2년짜리면 2번 4년짜리는 4번 5년짜리는 5번 그렇게. 그리고 이행했으면 더 이상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고 그렇죠? 자기가 이행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행하면은 앞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지 장래에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를 해야죠. 부과된 것까지 없던 걸로 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이 또 나오게 되니까. 5번 보시면 시장구수구청장 이행명령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새로운이 키워드잖아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라. 그렇게 돼 있고 이의제기 30일이고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네요. 됐고 옆에 양가로 3번 제재처분은 동그라미 1번에서 박스 보시면 박스에서 1번과 3번은 항상 세트예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거 그리고 2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1번과 3번은 세트니까 허가받지 않거나 아니면 부정하게 허가받은 거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거 그럼 어떻게 한다? 동그라미 1번 위에 올라가서 허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줄여서 우리가 그냥 조치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불러요. 허가 취소 또는 조치 명령할 수 있다. 근데 허가 취소니까 그럴 때 취소 앞에는 뭐가 있겠다? 청문이 있겠다. 취소 앞에는 청문. 항상 취소 앞에는 청문이니까 취취.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3번은 안 보셔도 되고. 됐고. 4번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건 부에서 이의 신청은 1개월이죠. 이의 신청 1개월. 물론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다 1개월이네. 주로 불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하는 거고 1개월. 이의 제기는 아까 30일이잖아요. 헷갈릴 거 아니야. 이의 신청은 1개월. 그다음 양가로 2번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가 불허가 있으니까 네가 사라. 매수 청구. 그러면 국가 등이 이제 국가 등을 매수자로 지정해서 사기하는 거. 예산 범위 내에서. 근데 그 가격은 뭐다? 공시지가다. 역시 또 적어놔야 돼. 성감 매공시 적어놓으면 되고. 그렇게 이런 것들 됐고. 그럼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뒤에 뭐 부동산 정보 관리 보치 이런 거 안 보셔도 되고 포상금은 397페이지 1번 포상금 지급하고 가로 시즌2라고 적어놨나요? 적어놨죠. 시즌2. 왜 시즌2였죠? 1이 있으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 시즌1이 있다고요. 얘는 2. 시즌2다. 그래서 포상금 줄 때 내용 거의 다 똑같은데 2개월 이내 주는 거잖아요. 포상금 시즌1은 1개월 이내 주는데 얘는 시즌2다 보니까 2개월 이내 준다고요. 2개월 이내. 그거 차이점. 됐고. 50만원 똑같고 뭐 뒷북 치면 안 주는 거고 시간차 없으면 균분하고 내용 거의 다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다? 2개월이네. 그게 차이점. 그래서 그것만 좀 체크해보면 되겠죠? 어디 있죠? 2개월이네 준다는 게 398페이지에 양가로 6번에 거기 박스 안에 포상급 지급에서 1항에 있죠? 결정일부터 2월 이내 2개월 같은 말이에요. 2월 2개월 이내 줘라. 시즌2니까 2개월 이내. 그것만. 다른 건 내용 그냥 똑같다. 시즌1은 1개월이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거는 시즌2니까 2개월 이내. 다른 건 내용 똑같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도 포상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397페이지에서 박스에 보면 원래 토지 거래 허가에는 2번과 3번이 있다가 그 박스에서 1번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요 내용이 아마 이제 6월달에 또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 또 바뀔 수 있다. 예.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으로 한 사람도 포상금을 준다. 거기까지만 일단 기억하시고 줄 때 어떻게 한다? 2개월 이내 주라. 시즌2니까 2개월 이내. 아 그리고 제가 미처 바뀐 거 못 본 게 있는데요. 잠깐만 앞으로 가보세요. 뭐냐면 와 정말 저도 안 보였어. 어디냐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그 우리가 이제
감면 있죠? 감면을 좀 보세요. 감면. 감면 어디냐면 몇 페이지냐면 감면에서 347페이지 감면. 감면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진신고자 감면. 자수하면 감경 면제해 주는 거. 이거 나올 확률을 높고 아주. 346페이지, 347페이지 있는데 347페이지에서 감면 안 되는 사람 있죠. 그 3번이 3호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감면해 주지 않는 거. 가가 누구였냐면 세법 위반자. 나가 상습범이었죠. 과거 1년 이내에 3회 초과 이상으로 바꿔주세요. 초과를. 초과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미처 안 보였어. 3회를 초과가 아니라 이상. 상습범은 3번 하면 상습범 최소 3번 해야 된다. 3회 이상. 3회 초과는 뭔데요? 4번부터잖아요. 다른 말의 의미가. 3회 이상. 3번 이상 받았으면 4번부터는 안 해주는 거고 만약에 3회 초과면 4번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달라요. 이게 초과가 아니라 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나에서. 잘 바꾸셨죠? 예, 과거 1년 이내 3회를 초과가 아니라 3회 이상 감면 받은 적 있으면 더 안 해주겠다. 3번 받은 적 있으면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요. 이제 4번부터는 상습범이니까. 그런 것들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고요. 토지 거래가는 나중에 뭐 요약집에 나와 있는 정도만 보시고 숫자만 잘 외우셔서 들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쉽게 나오겠다. 올해까지 내년부터가 문제고. 이렇게. 올해 공고는 보셨나요? 2차가 이제 한번 쉬어요. 중간에. 근데 뭐를 같이 보냐면 공인중개사법이랑 공법을 같이 봐요. 그리고 20분 정도 쉬고 그리고 이제 공시법을 봐요. 공시세법을 따로 이렇게 이제 잘 됐어. 그때 20분 동안 잽싸게 공부하면 돼. 이제 벼락치기가 가능해졌어요. 벼락치기가. 이제 공시세법 꽈락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 하면 되니까. 쭉 보면 그게 또 이제 사실 공시세법이 내용은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공부할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고 꽈락도 되게 많아요. 공법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공법은 잘 꽈락 같은 거 안 맞아. 웬만큼 나와요. 점수가. 50점은 맞아. 최소. 근데 공시세법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된다고. 그게. 뭘 어떻게 돼. 한 개 없는데 뭐 어떻게 돼. 근데 그 20분이 정말 꿀 같은 20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보는 게 잘 나오거든요. 시험에. 그런 것들. 뭔가 정리해서 딱 들어가면 된다고. 그때 볼 것만. 됐어요. 이제 여유가 있잖아. 그래도. 집중력도 훨씬 생기고. 또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선생님 그렇게 되면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어렵게 나오는 거? 모른다고 그거는. 내년부터는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또 올해는 첫 해니까 그렇진 않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확 어렵게 내고 그러면 용서가 안 되지. 그거는. 또 작년이 좀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좀 괜찮겠다. 그렇게. 너 걱정하지 말자.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됐고. 자 이제 중개실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개실무 쪽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거를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수가 없어요. 중개실무는. 12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28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는 거죠? 24문제가 나오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4문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28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거 2문제, 외국인 특례가 1문제, 그리고 토지거래가 1문제에서 4문제. 그리고 실무, 중개실무에서 12문제가 나오게 되죠.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정해진 게 없다고요. 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따로 공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법에서 그냥 어찌어찌 해서 푸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그러니까 민법에서 뭐 법정지상권도 나오고 공법에 농지법도 나오고 해요. 뭐 그런 걸로 어떻게 배운 걸로 해야 돼. 등기법에서 배운 걸로 해야 되고 막 그런 거라고요. 이게. 확실히 나오는 건 주임법이죠. 이제 주임법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거 맞아요. 배우는데 양이 많고 어렵잖아요. 법이. 그래서 수험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요. 양이 많고 내용도 어려운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공부하기가 애매한 거죠. 근데 꼭 필요한 법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요. 이거는 상임법도 한 문제가 나와요. 상임법 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주임법과 나중에 차이점만 딱딱 비교하시면 돼요. 숫자를 보고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주임법만 되면. 주임법이 안 돼서 문제지. 이것만 되면 별 문제 없다. 경매 한 문제가 나와요. 경매.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한 문제가 나와요. 경매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양도 많고 내용 굉장히 어려운데 양도 많고 얘는 제끼시는 게 아니라 꼭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에서만 나와요. 이 두 가지. 기출문제만 정리해서 들어가면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새로운 게 안 나온다고요. 기출문제가 좀 많지만 그것만 정리하면 또 돼요. 이 주임법, 상임법은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양도 많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기가 힘든 거죠. 수험 대비해서. 그냥 필요한 법이니까 제가 주임법을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이외에는 뭐가 나올지 정해지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 농지법이 계속 한 문제씩 나와요. 농지법. 아니면 명의신탁.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 명의신탁. 공법 시간에 배우는 농지법. 농지법 공법 시간에도 잘 안 배워요. 왜? 양이 공인중개사법보다 더 많아. 근데 문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제껴요. 찍고 말자. 그렇게. 우리도 그래서 따로 어떻게 하진 않아. 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고 다른 법에서 배우는 걸로 어떻게 풀어보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주임법은 아셔야 돼.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얘는 중요한 법이에요. 법 자체가 우리가 임대차 중개하고 할 거니까. 자, 주임법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 적용 범위가 있고 그 다음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 나머지들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용 범위 주임법 먼저 볼게요. 어디냐면 주임법이 437페이지 주임법만 설명드려도 하루 종일 설명드려도 모자라요. 이 어려워서 437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거기 박스 2번 적용 범위 있죠.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중요하다 X가 근데 외울 필요는 없다. 왜 법 제목에 나와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이 아니면 적용이 안 되고 보호법 보호할 필요가 없어도 적용이 안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적용 안 되는 거 오른쪽에 비주거용 건물이래요. 적용이 안 되죠. 주거용 건물이면 전부 임대차건 일부 임대차건 적용이 돼요. 근데 비주거용 건물이니까 적용이 안 되고 거기 얘가 있는데 얘가 판례였어요. 다방에 딸린 방. 다방이었는데 방이 두 칸 정도 딸려 있었어요. 다방이었다고요. 다방. 비주거용. 그래서 적용이 안 된다. 비주거용 건물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방 위에다가 적어놔야 돼. 티켓 이렇게. 네, 티켓 다방이었어. 티켓 다방. 그런 건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단속해야 되지. 거기서 아가씨들이 쉬고 있었어. 단속하는 거지. 그거 이거 보호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본 건 아니지만. 가본 건 아니라고. 판례에 그렇게 나오니까. 티켓 다방이었다. 아 이건 보호 안 된다. 2번. 일시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다. 잠깐만 빌린 거. 놀러가서 민박 펜션 빌린 거 적용이. 안 된다. 당연히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임법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빌리는 걸 뭘 보호해줘요. 그 다음. 3번 기존 채권 회수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법을 왜 만들었는데요.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서민들. 근데 이게 집에 들어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받는 게 목적이래요. 돈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그래서 가장임차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채권 회수 방법이다. 이게 가장 임차인. 임차인을 가장하고 있다. 경매에서 많이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된다.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4번 법인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안 되네요. 왜? 서민이 아니니까요. 서민들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세 가지. 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예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이렇게는 적용이 된다. 토지공사를 토지주택공사로 좀 바꿔주세요.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적용된다. 예외적으로만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예외적으로 원칙은 적용 안 되고 상임법은 법인이 원칙적 적용이에요. 상임법은 주임법은 예외적 적용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죠. 자, 자연인만 주임법이 적용된다. X 예외적으로 법인도 적용돼요. 옆에 적용되는 거에서 몇 가지만 보면 역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외국인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돼요. 보호를 해줘야죠. 외국 사람도.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밑에 동그라미 4번도 중요하죠. 주거용, 비주거용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실상 실제로 판단해요. 공적 장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등기건 무허가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상 주거용 사용하면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사실상 실제 이용 상태로 판단하겠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법인도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까 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세 가지 아까 그렇게 했던 거고 됐고. 그리고 의외로 거기 동그라미 2번도 모르신 분들 많더라고요. 등기하지 않은 전세 채권적 전세 적용이 되죠. 이게 뭔데요? 채권적 전세가 뭐예요? 월세 안 내는데 등기 안 한 전세. 그러니까 월세를 내는 거 임대차 월세 안 낸대요. 보증금 좀 많고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산대요. 당연히 보호해줘야죠. 이 사람도 보증금 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등기를 했으면 그 등기로 보호하면 되니까 굳이 적용 안 되죠. 근데 등기를 안 하고 산다고요 지금. 이거는 등기 안 하고 사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잖아요. 등기 안 하고 임대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그래서 생긴 게 대항력이고 넘겨보시면 대항력이 제일 중요하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대항력 별표고 대항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항력은 대항력 첫 번째 집주인이 나가라 그래요. 새로운 주인이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대항력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주인이 야 너 나가라 그러면 원래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안 나가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도 되게 중요해요.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돼요. 새로운 주인에게. 대항력 없으면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거고 대항력 있으면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받으면 돼요. 안 주면요 안 나가면 돼요. 대항력은 그렇게 두 가지 의미. 집주인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인이 나가 안 나와도 되고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되고.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냐면요 등기하면 생겨요. 원래 등기하면. 근데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 법을 만든 거고 만약에 등기를 했대요. 등기하면 등기한 때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한 때 나가 안 나가도 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달라 그러면 돼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제 다른 방법이 생긴 거죠. 이렇게 대항력. 주택인도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서민들이 보통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 이게 뭔데요? 전입신고예요. 같은 말이에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같다.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하래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 한다고요. 그러면 요렇게만 해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만 해도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대요. 다음날을 다음날 0시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대항요건이다. 이 두 가지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니까 대항요건 이렇게 불러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대요. 임대인이 이제 등기해 준 거예요. 등기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맞나요? 등기하면 즉시 생겨 그냥 그때부터 바로. 등기를 안 해줬을 때 그때는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 생긴다 그거예요. 등기가 없어도. 그럼 이제 집주인 바뀌었대요. 나가 안 나가도 돼. 그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 내라 이게 돼요. 대항력이 없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원래 주인에게 받는 건데 받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으면 받기가 쉬운 거고 새로운 주인에게 달라 그러면 되니까 안 주면 안 나가면 되니까 받기가 쉽다 대항력. 그리고 이게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어떻게 된다? 취득한다. 또 이 두 가지가 모두 유지가 돼야 존속하게 돼요. 둘 중에 한 가지가 잘못되면 더하기니까 엔드예요. 둘 중 한 가지가 잘못되면 대항력은 상실돼요. 상실. 주로 이거죠. 주민등록. 얘가 잘못되면 대항력 없다고요. 그때. 근데 임차인이 자기 명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해놨대요. 그런 경우 많아요. 계약은 자기가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부인 명의로 해놨대요. 자녀 명의로. 그래도 된다. 판례가. 상관없대요. 가족 명의면 된다. 가족 명의면. 이런 경우에 이제 전입신고하고 가족끼리 다 살고 있다가 임차인이 나갔어요. 임차인이.
가족은 두고 임차인만 나간 거예요. 그럼 이게 존속 요건이니까 임차인이 나가는 순간에 상실된다? X. 가족은 있잖아요. 가족. 가족 전체가 나가야만 상실되는 거예요. 가족은 두고선 임차인만 나갔다. 그건 상실이 아니라고요. 가족 전체가 나가야 상실. 가족 명의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요. 가족 전체가 나갔어요.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 대항력이 쭉 유지가 된다. X. 아니에요. 나가면 끝. 가족 전체가 나가면 끝. 다시 들어오면 그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더 안 좋죠. 옛날에 생긴 게 더 좋다고요. 오래된 게. 그게 선순위니까. 옛날 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옛날 게 끝나고 다음날 0시부터 새로운 거. 새로운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안 좋아요. 유지가 되는 게 좋은 거지. 옛날 게 좋은 거라고. 옛날 게. 예? 옛날 게 선순위니까. 나중에 그런 의미인지 알게 되고. 이게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 그리고 이제 요거 주민등록을 공부할 때는 임차인 잘못이 있나 없나도 나눠야 돼요. 임차인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항력 없어요. 임차인 잘못이 전혀 없어야 대항력 있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잘못됐는데 임차인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대요. 대항력 인정 안 해줘요. 잘못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주택이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에요. 아파트 연립이 공동인 건 다시잖아요. 다세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다가구 단독주택이니까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공동주택 다세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이 주택인도는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간접점유 판례. 그 판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디냐면요. 책에서 쓰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438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주택인도에서 동그라미 2번과 옆에 동그라미 3번 이 두 가지 비교해보는 거예요. 밑에 키포인트에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직접 살고 있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본인이. 근데 동의 얻어서 전대차하고 나간 거예요. 전대차하고. 전대차가 뭐죠? 전대차가. 임차인이 임대인 대해서 세를 또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차인이 살게 돼요. 새로운 임차인, 전차인이. 그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그러면 대항력이 있대요. 임차인 본인이 살고 있든 전대차를 해서 전차인이 살고 있든 상관없다. 다만 전차인, 실제로 사는 사람, 직접 점유자, 그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전대차를 하고 임차인은 나갔는데 임차인 명의로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전대차가 되면 반드시 직접 점유자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이 돼야 돼요. 근데 판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판례가.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리죠. 대항력이 없었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임대차를 하자마자 전대차라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임차인이 그 집에 전입신고 한 적이 없대요. 전대차하고 바로 나가버린 거니까. 그래서 전대차가 됐어요. 이제 그럼 누구 명의로 돼야 된다? 전차인 명의로. 전대차가 되면 반드시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은 돼야 돼요. 이건 필수예요.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실제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생긴대요.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라 그랬잖아요.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생긴다. 발생하는 거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는데 누구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네. 임차인께 생기는 거예요. 임차인께. 전차인께 생기는 게 아니라. 전차인은 자기 거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차인 거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고 전대차를 한 거예요. 그러려고. 만약에 자기 게 새로운 게 필요하면 주인 찾아가서 새롭게 했어야죠. 그렇게. 임차인 거 갖다 쓰려고 한 거예요. 전차인은. 자기 게 뭐가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 거 갖다 써야 되는데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었잖아요. 갖다 쓸 대항력이. 그러니까 이게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거고 전차인은 그거 갖다 쓰면 돼요. 그냥 임차인 거. 그래서 결론은
전차인은 자기 거 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임차인 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게 임차인 대항력이 다음날 0시에 생겨요. 그러면 전차인은 그거 갖다 쓰면 되고. 근데 있던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가 이제 전대차하고 나간 거예요. 살고 있다가. 그래서 전대차가 됐대요. 그럼 누구 명의로?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은 돼야 한다고요. 여기까지 똑같다고요. 전대차가 되면 그래도 계속 임차인 명의면 안 되고 전차인 명의로 했어요. 그럼 이제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거 맞나요?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면? 맞아요. 대항력이 유지가 돼야지. 원래 있었잖아요. 있던 게 그냥 쭉 유지가 된다고요. 원래 있던 게 상실되고 다음날 0시에 생긴다. 그럼 못하러 이걸 하고 있어. 아무 의미가 없지. 옛날 게 더 좋다 그랬잖아. 옛날에 생긴 거니까 선수니까. 이게 쭉 유지가 되는 거고 전차인은 그거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요. 더 좋은 게 없어지고 다음날 0시에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건. 그냥 옛날 게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직접점에서 간접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옛날 게 상실되고 다음날 0시에 새로운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게 쭉 유지가 된다. 그럼 전차인은 그거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더 좋은 거니까 옛날 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러려고 전대차 하는 거죠. 임차인 거 갖다 쓰려고.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뭔데요?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건 본인이 살고 있건 전대차를 해서 간접 점유하건 전차인이 살고 있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다 대항력이 있다. 다만 임차인 대항력이 없었으면 다음날 0시에 생기면 되고 원래 있었으면요 있던 게 유지가 되면 되고 그렇게.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이거. 제가 키포인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정도는 주임법에서 쉬운 거다. 근데 문제가 더 어려운 게 산더미처럼 쌓였다고요. 예. 그래서 좀 쉬었다가 주민등록 관련 판례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쉴게요.